라면 먹을게 사람. 안녕하세요. 오늘 먹어볼 건 농심에서 나온 꿀꽈배기인데요. 국산 아카시아 꿀에다가 국산 사과를 첨가한 하니 앤 애플 제품이라고 되어 있네요. 55g에 270kcal인데 꿀이 3.2%, 사과 농축액이 1.4% 들어있다고 그러고요. 당류가 12g 들어있으니까 한 4분의 1 정도가 되고, 또 당류고요. 나트륨은 그렇게 높진 않네요. 미강류, 밀가루, 전분, 아카시아 꿀 되어 있고요. 아카시아 꿀, 예, 저기 북한산 같은데 서울에서도 종종 채취하는 데가 많습니다. 한국 양봉업회 자료 이렇게 쭉 있다고 그러는데, 한 아카시아가 한 5월달쯤 피죠? 아, 아카시아 향이 맡고 싶네요. 아, 꿀벌이 한번 오갈 때마다 30mg에서 50mg, 예, 그래서 이거 한 여기 한 봉지에 들어있는 거 하려면은 꿀벌 한 마리가 총 7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그러네요. 그런 제품이고요. 자, 먹어보죠. 오히려 꿀가베이도 오래간만에 먹어본다. 요즘은 별로 이렇게 옛날에 참 많이 자주 먹었던 제품인데 요즘은 별로 안 보이죠. 예, 이런 제품인데 조금 이제 큰 느낌이고 뭐 향 같은 건 없고요. 그 약간 좀 그 뭐라 그럴까, 회오리처럼 돌아가는 방식에다가 그 꿀 같은 거, 아카시아 꿀 살짝 발라서 한 거 제품인 것 같은데. 아마 농심 과자 중에서 단단함은 꽤 강한 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. 뭐 이거 먹다가 이빨이 부러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단단한 식감이고요. 달짝지근한 맛이 좋긴 합니다. 대신 요 과자 하나 드실 때마다 한 이 정도, 한 4분의 1 정도는 설탕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 정도는 감안하시고요. 뭐 설탕 덩어리도 있지만 이제 꿀 쪽에 들어있는 당분 성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. 그래도 간만에 달짝지근하게 먹으니까 또 맛있긴 하네요. 집에서 과자 같은 거 꿀 찍어서 먹으면 맛있는데. 참고하셔서 기회 되시면 한번 킹킹폴리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